자, 우리 친구들 트리니티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죠. 세상을 이길 힘을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요. 나는 세상을 앞서 나가요. 온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렘넌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렘넌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중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가사 성경 그대로인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앉아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친구들.
자, 다 일어났나요? 자, 우리 뭔가 열심히 쓰고 있는 하준이. 하준아, 지금 안 써도 돼요. 일어나서, 일어나서. 우리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랄랄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래 랄랄라 랄랄라 참 진리 대신 예수님만 찬양할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마음의 세기는 하나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미움 걱정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살펴봅니 미움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 응답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심 새겨주세요. 할렐루야.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우리 몬찬양 친구들도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중심을 가지고 써밋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향한 이 시간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주님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나의 숨 쉬고 내뱉는 나의 숨 쉬고 내뱉는 호흡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아멘 주인 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사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세상을 살리게 하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가는 나는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앞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꼭 찾아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4월 찬송 45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52장입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찾아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게 크게 반주에 맞춰서 찬양드립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깝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는 박예빈 선생님 해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배드리는 이곳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함께 줌으로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진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또 유년부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으로 먼저 힘 얻어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유년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순서 우리 유년부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친구들 함께 찾아서 같이 차례를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찾아주세요. 자, 준비된 친구 손들어 볼까요? 아, 준범이. 에스더도.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차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어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개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아,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예, 외쳐볼까요? 시작.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영적 서밋.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올바른 자세로 앉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우리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렘넌트들 한 주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충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삼칠 나라와 오촌 종족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어요? 정확하니죠? 뭐야 조유빈, 박우빈 적었어요. 정확한 뭐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영적 섬이. 자, 에스더 2장 1절에서 12절 11절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 유년부 시기에 내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현장에 나갔을 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대충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그냥 대충대충 붙잡고 뭐 아무거나 소홀하게 붙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유년부 시기에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아니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구덩이가 있어요. 여기 앞에 엄청 큰 구덩이가 있는데 친구랑 나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같이 가던 친구가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펑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구해줘야 돼.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를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구해줄 수 있어? 자, 내가 손으로 도구가 없어. 그래서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친구한테 내 새끼 손가락 잡아. 새끼 손가락 잡고 올라와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 손바닥 한 손 잡아. 내가 올려줄게 하면 내가 한 손으로 당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 양쪽 손을 다 써야겠지. 그게 확실한 거야. 확실하게 내가 양쪽 손을 다 활용해서 탁 끌어올리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오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확실하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던 친구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을까?
모르드게와 에스터가 나왔어요. 모르드게는 에스터의 사촌 오빠야. 근데 우리가 사촌 오빠라고 했을 때 우리랑 나이가 비슷한 그런 연배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난. 근데 관계로 따져보면 사촌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터를 어릴 때부터 양육했어요. 키웠어요.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해 주었어. 그러다가 아수에로 왕은 배경이 사단의 지옥의 배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영적 문제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을 내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였거든요. 근데 지위가 높다 보니까 이 살인을 저지른데도 그냥 정당화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늘 180일을 1년 중에 1년 365일이거든요. 1년 중에 180일이라고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파티를 계속한 거야. 늘 파티했어. 늘 자기 집에 친구들 부르고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늘 파티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파티를 해도 해도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끝나고 너무 허무한 거야. 너무 공허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술에 취해서 자기 아내 와스디 왕비를 불렀는데 이 와스디 왕비도 똑같은 영적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 와스디 왕비도 자기 친구들 불러서 막 이렇게 파티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부르니까 당연히 노는 게 더 좋으니까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왕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이제 많은 신하들이 이제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전국에 모여있던 예쁜 여자들, 돈 많은 여자들, 성공한 사람들 다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 수산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에스터도 도전하게 되었어. 아니 어떻게 에스터가 도전하게 됐을까? 부모도 없는데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공주의 딸도 아니잖아. 또 어떻게 도전했을까? 하나님 주신 힘 맞아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매일 줌을 하잖아요. 근데 줌을 하면서 말씀 포럼을 이제 존사님이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아무리 시켜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 누가 안 할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하게 돼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배경 없고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불신자 상태에 있던 사람은 아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 근데 이 하만은 불신자 상태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하만 신하가 왕에게, 아수에로 왕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잘 보이려고 막 옆에 가서 노력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막 대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르드게가 있었거든요. 이 하만이 지위가 높아서 하만이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이 지나갈 때 납작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는 거야. 뭐야 쟤는? 내가 지나가는데 절을 안 해? 쟤가 누굴까 하면서 알아보니까 유다인인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면서 막 머리를 또 쓴 거야. 계획을 짰어.
그래서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제 이 뭐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짰단 말이에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인본주의를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인본주의는 어떤 결과가 있냐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어떠하냐고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노력하는 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아무런 가치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에게 희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어야 돼요. 렘넌트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불신자 상태에 있어서 인본주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에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1절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듣고 상처받고 타격받는단 말이야. 마음이 우울하고 막 생각이 괴롭고 너무 심하면 몸까지 막 이렇게 심심 아프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의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든지 말든지 나에게 영향 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절대로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괴로워하는 말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 번째는 잠언 27장 1절 말씀.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의 또 특징. 계획을 잘 세워요. 계획. 계획. 존사님이 지난주에 갈렙반 신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테이 첫 번째 이제 테이 집에 갔었는데 테이 책상을 보니까 제 신방 예배를 다 끝나고 테이 방을 구경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렇게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알죠? 12시부터 또 12시까지 아침에 이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이렇게 다 스케줄표가. 테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난주 테이가 아파서 코로나 걸렸어. 격리하고 있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표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돼. 그렇게 잘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잘 안 됐다라는 거야. 자, 사람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도다 하셨어요.
계획하는 삶을 살지만 그 계획을 보면 엄청 분주하고 초조해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니까. 내 계획이니까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고 너무 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초조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수준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10년 뒤에 계획들을 세워놓으면 뭐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렘넌트들. 내가 노력하고 계획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렘넌트에게 말씀이 올 때, 렘넌트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니까 이번 한 주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시작이 되길 바라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유빈이에게 하나님 뭐 원하실까?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원하는 거, 바구빈에게 원하는 거 뭐예요? 말씀 있는 거.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네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네가 한 달에 한 번을 교회 오든지 1년에 한 번을 교회 오든지 상관이 없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도전할 수 있게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에스더처럼 내 환경, 배경,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의 특징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말에 많이 영향받아. 그리고 내가 계획을 세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다? 그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 나는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어요. 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구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 안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번 주 말씀 암송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쉴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을 수 있어.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맨 끝쪽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돌보지 않는다고? 돌보지 않는다고. 내가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인생을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세요.
말씀 밖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이 돌보여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요. 내 법을 어디에 두라고요? 생각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셨어요. 생각에 하나님 말씀 저장해야 돼.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놔야 돼요. 언제 누구를 만났을 때, 어느 현장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도록, 저장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도록 내 생각에 말씀을 저장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돼. 알겠죠? 오늘 공과 분방 공부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한 줄로 정리하세요. 기록하세요.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도 해야 될 미션. 시편 105편 8절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까지 이르러 성취한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 말씀은 대충 붙잡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하찮게 붙잡는 거 아니고 확실하게 붙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오늘 확실한, 정확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때 나에게 오는 문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했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준다 하셨어. 문제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내가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난주 귀히 쓰는 그릇이라 하셨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쓰임받을 수 있어. 에스더가 배경 없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것 없었던,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상황으로 보면 하찮은 존재야. 여러 나라의 공주들보다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어.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하만이 자기 기준에 괘씸하다고 생각한 이 유다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부르라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민족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에스더를 통해서 지혜 주셔서 이 왕을 자기 집에 초대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한 신분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나가신다라는 거, 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말씀 정리해요. 이번 주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요?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 인본주의 써야 돼.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 마음과 생각에 상처받고 삶이 힘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해야 돼. 계획대로 막 꼼꼼하게 막 해야 되지만 결국 그 계획대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야.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저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도전할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세요.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자. 왜냐하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아멘. 우리 유은이가 너무 소중하고 아영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문제가 왔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삼칠 나라 살릴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 섬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와,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조세원 렘넌트도 돌아왔고요. 가평에 있는 소유도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광고할 게 너무 많아요. 잘 들어주세요. 자, 1학년 가정 신방은 4월까지만 인도 받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1주차 복음 훈련 있다, 그죠? 오늘 무슨 훈련해요? 무슨 훈련해요? 오늘 1주차 때 1분 구원의 길 훈련한다, 그죠? 1시 30분까지 유년부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들은 1주차 주교 모임 오후 3시 소년부실에 있고요. 유년부 예배 마친 후에 임시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매일 쓰고 있나요? 쓰고 있는 친구 손 들어봅니다. 와, 예, 계속해서 4월
24일 날 4주차 때 우리 스기 축제할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한 번씩 사도신경 주기도문 꼭 스기하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신방을 통해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평일 돌봄교실을 하려고 했는데요.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돌봄교실은 취소되었고 등록비는 오늘 다 환불해 드렸습니다. 자, 5월 달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자, 다음 주일은 우리 오늘 우리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우리 본당에 오늘 가본 친구 손 들어봅니다. 우와, 많아요. 그죠? 오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과 우리 랩런트들은 다음 주일날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일날 오후 2시에 본당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점심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랩런트와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잘 기억하고 인도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현장 예배, 오프라인 예배 꼭 와야 돼요. 정윤민 알겠어요. 문재윤이 알겠어요. 장한이 알겠어요. 자, 전예서도 알겠지요. 자, 멀리 있는 가평에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조세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요. 전화신방 꼭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반 친구 손 들어봅니다. 갈렙반 친구들은 우리 전도사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와,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한 반을 택해서 한 반을 초청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맛있게 점심을 먹고 전도사님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갈렙반이에요. 다음 주는 선생님과 함께 반별팀 사역하고요. 3주차 때는 또 다른 반에 선생님과 소통해서 그 반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맛있게 또 사진을 찍고 맛있게 또 말씀을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정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미션홈에 들어가셨다, 그죠? 미션홈에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합숙 훈련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광고는 추가로 추후에 다시 광고할 거예요. 일단 먼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반별로 전도사님 미션홈에 가서 훈련을 할 겁니다. 합숙 훈련할 거예요. 우리 1학년들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하룻밤 자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된다, 그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전화신방을 통해서 1학년 가정신방, 1학년, 2학년 미션원 합숙, 그리고 다음 주에 반별팀 사역하는 거 꼭 전달해 주셔서 전원이 훈련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인도받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주보 한번 펼쳐봅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이번 주에 기도할 반 있지요? 자, 237 나라 왕노로타 요수아반인데요. 우리 장경혜 선생님, 그리고 유야영 랩런트, 전유은 랩런트 한번 일어나 봅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번 주간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경혜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로이스 할머니, 디모데아 같은 제자를 키우는 유아영의 전유은이 기부인 같은 우리 장경혜 선생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세계 복음하는 랩런트 237 나라 왕노르타 여수아바 유아영의 전유은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자리 똑바로 앉아서 자세 한번 바로 해보세요. 자세가 선생님이 뒤에서 보면 정자세로 앉아야 되는데 이렇게 앉는 친구도 있고 다리 떠난 친구 있고, 박우빈이는 5분도 안 돼서 계속 화장실 가요. 다음 주는 예배 시간에 화장실 못 갑니다. 화장실 못 갑니다. 예배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오세요. 화장실 못 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선생님이 미리
미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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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오늘 김지연이 생일이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그런데 장로님이 생일 축하는 엄마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했어요. 김지연이 명심하세요. 엄마가 오늘 낳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엄마에게도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멋진 냄새 10시 10분까지 교사 준비실로 모여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렘넌트들 승리하세요.